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얼마 전에 21대 국회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이 법안들은 현재 여당에서 수년 전부터 국회에 매번 들고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대 여당인 만큼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이든 내 집을 갖고 계신 분이든 전세로 거주하실 분이든 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할 제도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통틀어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위해서 준비한 이세 가지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과연 입법하는 분들의 주장처럼 이사 갈 걱정 없이 깨끗한 내 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고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살펴볼게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가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주택에 사는 주거 임차인도 현재보다 더긴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상가 임차인은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영업을 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고정 손님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죠. 반면에 주거 임차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숙식을 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상가 임차인에 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이 신설됨을 알 수가 있어요. 1항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세달 동안 내지 않던가, 아니면 거짓된 방법으로 임차를 했거나 집을 크게 파손시킨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월세를 3개월 동안 내지 않는 경우는 종종 만나볼 수 있어도 임차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집을 크게 파손시킨 경우는 실무에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주임법 제6조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배경을 먼저 알고 가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대인 A가 집을 임차인 B에게 2년 동안 전세 2억의 세를 줬어요. 그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 동안 집주인 A가 B한테 전세 기간 끝나면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한 경우에 그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똑같이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묵시적인 갱신이 되면 그집 주위에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나 3억 이렇게 올랐어도 임차인 B는 2억 원에 저렴하게 2년을 더살수 있게 되니까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만료되는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하면 B가 계약 기간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이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아, 싫어요 하고 거절을 하고 2년 더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든 월세든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4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3항을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연5% 이내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5% 이상은 이제부터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집에는 한발더 나아가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한 대로 된다면 임대인 A가 B와 연 5%의 상한선에 전세 계약을 마치고 임차인 B를 다른 곳으로 내보낸 후에 다른 임차인 또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C에게 더 높은 시세와 걸맞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총선 공약집대로 된다면 C라는 임차인을 새로 받을 때에도 B의 전세금에서 5% 이상 증액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 연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년간 주택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임법 제6조 묵시적 갱신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10일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로 적용되도록 바뀌니까 법령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박주민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뉴욕 등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임대차 갱신과 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이 아닌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계속 주택이 무너질 때까지 영원히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개 월세를 내지 않는다던가 동의 없이 재임대를 한다던가 파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 이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집을 보유하면서 집주인은 당연히 집을 팔기가 어렵겠죠.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팔아야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다른 실수요자가 매입을 할 것인데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팔아야 하니까 매매 거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임차인이 갑이 되고 임대인은 을이 돼서 사정사정을 하다가 정안 되면 금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주택임대차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과된다면 주택시장은 엉망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4년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5% 임대료 인상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흉내내는 정책 위반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저렴한 양질의 주택에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주택가격이 2016년부터 1년간 20% 상승하고,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시위를 하기도 했죠. 독일도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대료와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20년대에 지어진 욕실이 없는 집도 아직 임대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국내 사정과 사례로 든 국가들과의 큰 차이점은 바로 전세 제도에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제도죠. 볼리비아 그리고 인도에서 적게나마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흔히 볼수 있는 이 전세 제도는 2년 동안 세입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대신 임대인은 집을 2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인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집을 매입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었을 때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요. 해외는 대부분 월세 형태이거나 월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형식이 많죠. 그리고 월세는 임대용 물건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비슷한 매매 가격대의 물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월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고 임차인들은 내 돈이 매달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 월세보다는 계약 만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제도를 훨씬 선호합니다. 저금리에 전세 자금 대출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 개정 법안처럼 4년 동안 전세를 오랫동안 줘야 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한다면 굳이 전세를 주지 않고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임대인들은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도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세는 월 차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지 사유 하나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전세 물권은 실종되고 매우 귀중해질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를 높게 받을 수 없으니까 빈집으로 둔 상태에서 전세가가 높아질 때 전세를 놓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새 아파트 입주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는 신도시가 있어요.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연달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 집에 실제 살 소유자를 제외하면 소유자들은 월세나 전세 형태로 누군가에게 임대를 놓아야 합니다. 이때 비슷한 양질의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미사 강변의 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입주 당시에는 34평형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가 매우 저렴했어요.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살기에도 딱 좋은 주거 공간이죠. 실제로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월세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꺼번에 빈집이 쏟아져 나오는 공급 대란은 천천히 없어지니까 전세가가 서서히 차오르게 되죠. 인근 시세에 맞춰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4억 4천, 4년 후 6억 중반,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해 갑니다. 전세 가격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죠. 임대인도 자연스럽게 2년마다 높은 전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세를 올려받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임법 개정안이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기 입주 시에 1억 2천만 원의 전세를 놓은 임대인은 2년이 지나도 약 1억 4,500만 원밖에 올려받지 못합니다. 기존에는 2년만 지나면 3억 원 가까이 회수되었는데 4년 동안 약 4천만 원 정도만 회수되는 걸로 확 줄어든 거죠. 이때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전세가가 차오를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낀 상태로 빈집으로 둘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 두었다가 초기 전세금, 즉 시작점을 높게 잡아야 하니까요. 매년 5%밖에 못 올리니까.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 정도일 때 공실 상태로 80%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3%의 이자를 낸다면 1년에 1,1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면 돼요. 1년에서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내고 전세금을 차라리 몇 억 더 올려받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죠. 그렇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전세는 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 물건으로 선택을 하거나 귀중한 전세 하나에 사람이 여럿 달려들 것입니다. 이때 어떤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하겠죠. 실제 계약서보다 더 높은 이중 전세금 등이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들어온 세입자들은 가급적이면 이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사를 나가버리면 새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 현금이 매달 나가야 되는 월세를 살기도 싫으니까요. 이렇게 4년 혹은 무제한으로 계속 저렴하게 한번 들어간 세입자는 그 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장인들은 새로 임차해서 들어갈 전셋집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공실로 놔두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높은 전세가인 4억대의 물건을 내놓는 거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전세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물건을 안 쳐다보겠죠. 그런데 임대인들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너도 나도 높은 가격에 전세를 올리니까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은 첫 임대료가 높은 주택에도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1990년에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시작점 임대료를 높게 잡기 위해서 전세금이 30%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를 줘야 하는 임대인은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을 내야 하는데 내가 원할 때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는 또 올리지도 못하니까 임차를 준 집에 큰 신경을 안 쓸 거예요. 물이 새든 싱크대 문이 떨어지든 벽지가 찢어지든 곰팡이가 피든 나 몰라라 할 임대인이 많아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데 한몫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원하는 건 임대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세입자들한테 임대를 오래오래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만든 재원으로 그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유지비와 세금 등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임대인을 위한 적절한 당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직장과 가깝고 살기 좋은 곳에 2인에서 4인이 살 만한 주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고 여기에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더해져서 광역시건 소도시건 가리지 않고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장인 곳이 많아요. 여기에 전세가 상승과 전세물건 품귀라는 더 큰 불씨를 던져줄 만한 정책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A급 물건뿐만 아니라
B급, C급 주택가격 상승도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그리고 소형 임대 아파트 말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도심 중앙에 양질의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밖에만 계속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요. 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교통요지나 시내 중심부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임차로 살 집도 충분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도시의 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근시안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체 주택시장이 바람직하게 흘러갈 만한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19번째 정책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제 영상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